안녕하세요. 저희 101회 되는 한림 말씀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00회를 했고, 오늘은 예전에 한번 나와주셨던 그 김상호 씨를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상호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PCMA 그 리저널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플로런스 추아가 안 그래도 김상호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상호 아, 씨가 그러시군요. 재팬하고 코리아 두 개를 지금 예. 다 이렇게 활동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 들었고, 또한 그 사이트 재팬 챕터 파운더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게이닝엣지에서도 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연구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뭐 워낙에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 다양한 국제적인 관계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 김상호 씨와 함께 현재 2022년 일본의 마이스 산업의 현황은 어떤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한국 이름은 김상호고요. 제이큐어라서 좀 이런 한국 이름으로 여기서는 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주로 컨벤션 비로 대상한 뭐 컨설팅이라든지 또그 일본 능력협회라는 데서 뭐 컨퍼런스랑 전시회 주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상우 씨 통해서 저희가 일본이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전 세계가 사실 다뭐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전반적인 우선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개요를 조금 들어볼게요. 일본의 지금 마이스 산업 현황은 어떤지. 한국은 뭐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제 뭐 디지털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이 온라인 행사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1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뭐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좀 약간 바뀌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 전부터 거의 다 대규모 전시회는 개최 못 하게 됐고, 또그 후에 2020년 7월부터 다시 전시회를 주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되게 뭐 미지다스라든지 뭐 전시 질적 업체 수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후에 2021년 정도가 되면서 약간 50% 60% 정도까지 규모가 돌아왔어요. 50% 60%까지 규모가 돌아왔어요? 작년 2019년도 대비? 오. 그리고 올해는 제가 그 능력협회 있을 때그 프덱스 식품 전시회 책임자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했던 프덱스 작년 아니다. 올해 3월에 했을 때는 코로나 예전에 비교해서 한70% 가까이 정도까지는 돌아왔어요. 그 참가 업체들이 한국은 뭐 그러니까 물론 전시회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시 주최사들은 전시회를 계속 오픈하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참가 업체들이 조금 전시회를 선택하는 비율이 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일본도 낮아졌다가,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시도해보고, 특히 뭐 식품이나 서비스 산업 관련된 업체는 시도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잘안 되고. 그리고 또 성과가 안 결국은 나와서. 전시회 돌아왔어요. 근데 반면에서 그 제조업 관련된 업체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줌이라든지 뭐 디지털로 할수 있다 보니까 그쪽은 아직까지 좀 리얼 전시회에 참석하지 않는 기업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좀 업계에 따라 좀 차이가 크게 있네요. 차이가 남았던 것 같아요, 일본은. 회의는 어떨까요? 회의 분야는? 그제 회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코로나 때 일단 다 스톱됐으니까 뭐 당연히 올해 개최되는 국제 회의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일본 근내에 있는 참가자만 그냥 리얼로 참석하고 그걸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약간 좀 국제 회의처럼, 그 실제 그 현장에는 그냥 해외 사람들 당연히 없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국제 회의가 몇개 있긴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국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코로나가 되면서 다 일단 리셋된 느낌.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그 JMT 나셔널 컨벤션 뷰로라든지 뭐큰 도시 뭐 도쿄,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뭐 그쪽 그 관련된 컨벤션 뷰로도 그 예산이 줄었어요. 일단 예산이 다 줄었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예산이 줄었고, 그리고 원래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 크게 약간 한국처럼 마케팅에 대해 투자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좀 다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IMAX 같은 그 전시회는 물론 나가긴 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예산이 그 카ット된 상황이라서 팸프릿이라든지 뭐좀 약간 그런 것도 하기가 어렵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그런 이제 뷰로들의 예산이 줄진 않았거든요. 코로나 때.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뭐 디지털 플랫폼을 만든다라든지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을 기존의 뭐 주최자나 PCO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초청, 외국인 초청하고 이런 데 예산 지원했던 걸 외국인이 안 오니까 그 비용을 디지털 전환하는, 디지털 활용하는 비용에다 지원금을 많이 줬었어요. 일본은 그러면 그냥 아예 예산 자체를 삭감을. 예,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제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예산 받을 때는 컨벤션 비율과 일단 예산 계획서 그런 걸 만들고 그 시에 지지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케팅이랑 그런 교육 같은 거 완전 그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삭감이 됐어. 그런 예산이라서 주로 강간적으로는 그래도 남았어요. 약간 지원금 같은 이름으로. 근데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강간의 일부 같은 인식이 좀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한국도 커가지고.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처럼 약간 디지털 인재 육성 뭐 이런 분목으로는 예산이 별로 안 그러면 잡혀서. 일본 업체들은 그 업체가 직접 다 투자해갖고 디지털 전환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일본 서플라이어가 예를 들어 PCO나 DMC가 했다라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약간 스타트업 관련 업계가 나왔어요. 이 타이밍에.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어떤 스타트업이랑 좀 일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 스타트업이 하려고 하는 게그 전시회 얘기로 돌아가는데 전시회 때그 미지타랑 엑스비타가 그냥 묘함 교환하고 뭐 거기서 상담하면 뭐 주최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근데 주최자는 한편에서 그 상담 자체가 어떤 퀄리티 상담과 거기서 알수 없죠.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사업에 해가지고 이런 만족도가 높았다 낮았다 이런 식으로는 그 제조 업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정교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 블루투스 시스템으로 하자는 스타트업도 남았고 되게 또 좋네요. 그런 상담 효과를 뭐라고 해야 되나 높이는, 향상시키는. 높이고 더 보일 수 있게끔 또 그걸 가지고 그 주최자가 그 자기 전시회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표시할 수 있게끔 와, 그거 진짜 괜찮은데요? 그런 거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나와 있어 지금 개발 나왔어요? 중인데 무슨 업체 이름이 뭐예요? 업체 이름은 그 페이리스 게이트라고 페일리스 데이터? 페이리스 게이트 그래서 아직까지 이 괜찮다. 업계에서는 원래 이 업계에 있었던 그 스타트업이 아니라서 그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게 됐을까요? 그분이 원래 그 여러 군데 스타트업 경영하고 나서 그 블루투스 기술로 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분이신데 전시 이쪽에 좀 그러니까 전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나 뭐 그런 것도 그쓸 수는 있겠죠 장기적으로 그 기술은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런 그런 것도 것들 나왔어요 서비스를 할수 있을지. 그렇군요. 아니, 또 이제 막 궁금한 게, 일본이 이제 어쨌든 올림픽을, 이제 도쿄올림픽이 사실은 이제 좀 되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쳤었잖아요. 그게 후폭풍이라고 이해할까? 그게 뭐 괜찮았었나요? 올림픽 자체는 일단 잘 끝났다는 게뭐 잘 끝났다. 우선 그게 다 적당한 다행이다. 표현인 것 같고 근데 마이스 업계에서 봤을 때는 그 올림픽에다가 뭐 국제비도 그렇지만 그 인센티브에 대한 좀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는 뭐 코로나 예전이랑 뭐 똑같이 일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감 같은 거는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더 크게 마케팅을 못했던 것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사실 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기회로 활용을 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좀더 이렇게 워낙에 뭐 유명한 국가고 다 가고 싶어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 사실 그 올림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뭐 이렇게 전반적인 도시를 정비한다든지 인프라를 막 개선하는 돈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본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끝난다 보죠. 그 어쨌든 무사히 끝난 게 다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회의나 뭐 인센티브 유치할 때도 그 올림픽 실적은 뭐 안전하게 그런 큰 메가 이벤트를 진짜 할수 있는 디스티네이션이 역시 일본이다. 일본이다. 아, 이런 네네. 식으로 되는 거는 뭐 나쁘지 않고 뭐 좋은 건데 네. 그것만이었어요. 아, 아직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올림픽 통해서 일본이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매력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이스 개최지로 일본을 그냥 아, 뽑아야겠다라기보다 뭐 그때 그 코로나 당시였던 것도 있고 하는데 무사히 뭐 문제 없이 캔슬 없이 진짜 할수 있는데 일본이다라는 약간 그쪽으로 도쿄 컨벤션 뷰로라든지 지금 마케팅 하고 아, 있는 안정성을 좀더 이제 네네 강조하는 형태로 네 마케팅을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외 입국 같은 것들 현재 좀 받고 있지 않나요? 일본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일본 들어오는 거. 일본에 들어온 거는 지금 일단 왁친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왁친 백신. 왁신 다 끝났고 그리고 나서 비자도 좀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맞아요. 그냥 그냥 오면 됐어요.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지금 비자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아직도 실제로는 복잡하다. 되게 복잡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냥 편하게 일본에서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마이스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아직까지는. 아니, 만약에 일본에 갔어요. 지금 제가 뉴스에서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단체 관광객으로는 6월 말부터 일본에 갈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개별 관광은 안 되고 단체 관광으로 가면 여행사 통해서. FIT는 안 되고 단체 관광도 다그 투어 패키지 네, 패키지로 가면. 만약에 그것만이에요. 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갔는데 여행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요. 그럼 코로나 걸리면 비행기 못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내가 코로나 걸린 외국인인데 호텔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호텔에 호텔에 들어갈 때 체온 막 이런 거 검사하나요?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 그래요? 아직은 체온 검사. 그러면 이 확진자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저희가 저기 출장을 가는 것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라마다 이제 호텔들이 외국인이 왔는데 그냥 뭐 체온 검사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내가 호텔에 자고 싶다 그럼 다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나라도 있고 네네. 어떤 나라는 체온 검사를 해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이 올라가 있으면 그 호텔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은 또 병원 같은 데 가려면 아니 그 병원비가 너무 병원 때문에 비싸니까 또 너무 못 들어가고 외국인이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일본은 어떤 상황일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본은 그래도 일단 호텔에 들어갈 때는 그냥 지원 그거 체온 있고 검사요? 검사는 있고 있고 뭐 당연히 높으면 그냥 못 들어가고 근데 관광객 같은 경우는 있나? 근데 워낙 제가 그 지금 도쿄 중심지에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별로 안 봐요 외국인 사람들은 아, 뭐 몇몇 들어오긴 분명히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일본도? 그냥 밖에서도 안에서도? 무조건 안에서 써야 돼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아직까지 아예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안 돼도 되는 상황이긴 하는데 사실은 하는데 아. 다들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한국은 안에서, 건물 안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고, 건물 밖에서 벗어도 되거든요. 밖에서 벗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다 쓰고 다녀요, 거의. 아직 저희도, 아직까지 하루에 아직은 3,0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확진자가 계속 전국에서, 한국 전체에서 네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정책이 그런 것 같고, 실내에 들어갈 땐 써야 되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사카 엑스포가 네네. 또 이정 2025년, 25년, 네. 예, 그거는 준비가 잘 돼가고 있을까요? 조용하게 내가고 있어요. 아, 아니, 저희가 사실, 뭐, 김상호 씨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30년 엑스포를 부산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2025년에 오사카에서 하는데, 다시 또 아시아, 그것도 뭐, 일본, 한국은 옆에인데, 네네.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의 경쟁자가 러시아 어디였더라? 러시아 무슨 도시였었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가능성이 되게 많이 확 올라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되면은
부산이 엑스포 지금 할수 있겠다. 저희 기대감이 되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일본은 오사카에서 지금 엑스포 준비를, 제가 코로나 이전에 오사카 갔을 때도 이미 막 엑스포 한다고 오사카 엑스포 그막 그런 게 붙어 있었었는데, 네네. 지금은 더막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기대감인가? 아직까지인 것 같아요. 약간. 아직은 그냥, 아. 예, 오사카에 있는 그냥 관계자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다, 예, 아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뭐, 저희 같은 도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는 물론 알죠. 근데, 예, 올림픽처럼 그거에 대해, 뭐, 기대감이, 아직은 예, 아직까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제가 또뭐 궁금한 건뭐 그런지 일본의 여행사라든지 이런 PCO들 이런 사람들 예. 코로나 때 거기도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전 너무 심각했던 게그 JTB 되게 네, 세계적으로도 예, 큰 여행사잖아요. 네. 근데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적어도 이 2년 정도는 그냥 보너스는 안 나오고 예, 거의 휴무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안건이 없으니까. 근데 직원도 그냥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고 그냥 쉬는 상태. 그런 게좀 직원을 그러면 계속 자르진 않았어요? 자르지는 예, 못 됐죠. 그런 건좀 일본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강제 휴직 같은 상황. 강제휴직. 예. 요새 조금 다시 비즈니스가 다시 조금 돌아오나요?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밖으로. 그렇겠죠. 예, 근데 또 문제는 여행사에 있는 인재들이 일본에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는 여행사에 다니는 인재들은 좀 약간 어디 다른 데 가기가 힘들긴 해요. 예. 약간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비슷할 예, 것 같아요. 그런 화이트 칼라의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 완전 화이트 칼라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일본은. 한국은 그 예. 정도는 아닌 것 아, 같은데, 그러시구나. 예, 만약에 한국에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 JTB 같이 큰 회사에 예. 있었다라고 하면, 뭐, 서비스 직종으로 옮겨갈 수는 있죠. 호텔이라든지. 그런 건 가능하고. 예. 근데, 그쵸. 약간 뭐, 만약에 뭐, 그런 데 있다가 무슨 일반 기업으로 가기에는 조금 간극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갔고, 그러면 나머지만 남아있고, 요새 이제 다시 비즈니스가 시작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인재를 다시 채용, 그래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일본은.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많이 일본에 오는 건데 사실 인재가 없어요 일본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진짜로 전 세계가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PCMA에도 그런 얘기 하던데, 사람이 없다. 그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이 코로나 때 나가버리고 이들은 다시 컴백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컴백 가려면 그만큼 그 대외적으로 저희 업체가 아그 업계가 일본은 뭐 한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일본은 그 마이스 업계라는 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죠. 좋은 접근을 못 찾다 보니까 져요 완전 그 경쟁에. 일본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PCO라 그러잖아요. 예. 몇개 정도 있을까요? 피시오가 한 근데 그 유명한데 뭐 유명한데라고 치면 뭐 유명한데라고 치면 세 군데 네 군데 세네 군데 예예그 정도요. 근데 일본 전역에 크긴 커요. 규모도 아주 매출도 커요. 있고 매출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그 일본 PCO 그 기업들은 사실은 PCO 업무도 물론 보긴 보는데 그것보다 그 시설 관리 그 오사카 센터 같이 이렇게. 그게 제일 큰 비즈니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컨벤션 센터도 물론 하는데 뭐 작으면 뭐 도서관, 도서관? 공무관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런 건물까지 그럼 가능한가? 문화 시설도 해요. 문화시설. 문화 시설도 해가지고 수족관 이런 것도 해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그런 거 운영하면서 조그만 행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행사라기보다 완전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런 업무로.
그런 연모를 일본은 네. 하는군요. 그걸로 살아남았어요. 아, 우리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거는. 네, 그것까지 우리 하니까. 생각하는 거랑은. 네. 아. 근데 하나 재밌는 게 피셔 같은 경우에는 그 극제적인 코어 피셔가 많이는 아닌데 좀 들어가 있어요, 일본. MCI. 전적. MCI는 원래 있었고 그 ICS라고. ICS. 그 일본에 그 마티아스가 이번에 네. 법인 만들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 근내 피셔들이 약간 뭐 지금까지는 그 코어 피셔에서 그냥 돈 좀 받고 하고 있었는데 직접 그 걔네들이 일본에 그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에도 MCI 코리아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네, MCI 그러면 MCI 코리아는 사실 한국 직원들만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네, 그 마찬가지로 MCI 재팬이나 아까 ICS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들이 예, 네, 그렇죠. 직원이고. 예, 네, MCI 재팬은 그 일본에 있는 그 재팬 컨벤션 서비스라는 좀 큰 오래된 PCO가 있는데 거기가 실제로 MCI 재팬 운영하고 있고. 아. 예, 네, ICS 같은 경우에는 뽑았어요. 지금 한 직원이 3, 4명 정도 있을 거예요. 일본 다 아, 일본 사람. 이제 막 시작했군요. 예, 네, 예. 네. 아, 그렇구나. 일본에도 AMC 회사들이 있나요? 어소시에이션. AMC는 사실은 별로 거의 없어요. 아. 일본 PCO가 약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거의 그 3급 운영.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더 이상 그 멤버십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네. 아, 그렇군요. 일본은 그래도 이런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네, 되게 자체는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있었던 일본 능률 협회. 네, 맞아요. 협회가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직원이 많아요. 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뭐 PCO나 MC나 그쪽에 뭐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자기들이 하니까. 아, 내부에서. 네. 아, 능력협회 같은 데 다 하니까. 네,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아까 잠깐 나왔던 인력에 대한 부분 다시 조금 여쭤보면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우선 마이스 분야에 대해서 별로 매력 적인 직업이 아니다. 조건적으로 봤을 때 일을 찾는 매력적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아, 예, 예. 조건이라는 건 이제 급여라든지 일의 양 예. 급여죠. 예. 아 급여. 급여 주로. 예. 급여가 그러면 뭐 한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여행사랑 비교한다. 여행사보다 적다 많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행사랑 비슷하거나 좀 그러게요. 그러니까 급여가 낮다라는 게 네. 일반 중소기업 정도 네, 수준이라는 네. 건가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업계랑 비교했을 때 네. 낮을 수도 있어요. 훨씬은 아닌데 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일본 피셔들도 다 당연히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 그렇게 영어 아니 왜 컵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 일본에서는 그래요? 예. 네, 예를 들어 그 왜냐하면 그 일본 피셔도 그렇고 일본 약간 여행사 DMC도 그렇고 근내 사업도 있으니까. 예. 네, 사실은 피셔 같은 경우는 근내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피셔 업무에 근내 회의. 그럼 해외에서 오는 행사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몇 명 있는 그 영어 되는 직원들. 아, 그러니까 네. 원래 자기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 그 시장은 국내. 네. 국내 협회나 국내 학회나 국내 행사고. 예. 네, 네. 국제회의는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거니까 또는 우리 회사에서 영어가 들리는 그렇죠. 몇 명이서 그거는 이렇게 그렇죠. 다 그렇죠. 네, 그때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 컨벤션 뷰로라는 직업도 뭐 원래 일 차이가 없는 것도 있는데 훨씬 한국 근내에서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다들 학생들이 바라보는 직업인 것 같아요 컨벤션 뷰로로 가는 거를 네, 네. 일본에서는 아. 컨벤션 뷰로에 간다는 캐리어 파스가 아예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는 컨벤션 뷰로에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은 없고 일단 아 일본에 사실 이런 학과가 없잖아요 없긴 하는데 관광학과는 있죠 관광학과 아, 관광학과만 있고 예, 거기서 네. 마이스 뭐 예를 들어 마이스 캐롬 뭐 이런 하긴 하는데 일단 일자리가 없고 또 컨벤션 뷰로는 직업이 별로 알리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일본의 컨벤션 뷰로 직원도 일종의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비슷하죠. 네, 거의 공무원이죠. 마인드 자체. 불구하고. 아, 네. 그렇구나. 아,
한국은 사실 그런 데 취업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컨벤션 센터. 센터는 아니, 센터는 괜찮죠, 보수가. 근데 센터도 일본에서 예를 들어 믹사이트나 근데 거의 마카르미스. 믹사이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마카르미스도 그냥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렇지? 아, 센터가 임대만 해주고 행사를 직접 개발하지 않아서 그러나? 아, 취재는 안 하니까 코엑스처럼. 코엑스나 킨텍스는 아, 취재하니까. 예, 네.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믹사이트는 전 취재하거든요. 그래서 좀 네.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아, 센터는 취재 안 하니까. 그러면 센터 자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흑자로 운영되겠네요. 적자는 안 보겠네요. 아니에요. 수익을 조금 완전 받고 있, 흑자예요. 예. 완전 흑자예요. 네. 돈 많이 벌겠네요, 센터는. 그러니까 도쿄 빅사이트 뭐 예를 들어 웃긴 얘기인데 도쿄 빅사이트의 영업 이름 그 취재자에서 얘기 나왔을 때 거절을 하는 거. 그러니까 빠르지 않아도 돼요. 빠를 수가 없으니까 거절을 해야 돼요. 라는 게 있어요. 꽉차 있으니까. 에에에. 아, 그 정도예요. 에, 에. 그러니까 동경 아니라 뭐 오사카나 이런 데 가도. 아, 다른 데 가면 좀 다르죠, 상황이. 아, 다른 일치해야죠. 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예. 아, 동경. 그거는 비싸네. 우리도 서울 완전 꽉차 있으니까. 사실은 서울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 전시 컨벤션 센터에 되게 많은 숫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행사를 주최하고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아지고 해서 센터가 다 사실 적자잖아요, 네네. 한국은. 일본은 흑자라고 하니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네요. 엄청 많이 벌어요. 엄청 많이 벌어요? 우리도 약간 그런 아마도. 모델을 좀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아마도. 생각이 조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아, 그러면 그 PCO나 CBB나 신규로 누구 학생들, 그러니까 누구 일자리를 채용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쉽지가 않겠네요. PCO는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아, 하고 계속 있고, PCO 같은 경우는. 근데 거의 전시 들어가는, 주최사는 PEO. 전시 취재 같은 경우에는, RX, 리드. 네. 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 직원 뽑을 수도 있는데, 다른 취재자들은 뭐 이미 있으니까, 또 뽑아야 되는 필요가 없고, 능력협회도 그렇고, 예. 그래서 좀 캐리어 파스가 별로 없어요. 마이스라는 업계를 알게 되고 나서 자기가 좀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캐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그 길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네. 일본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일본의 그런 인력 배출하고 하는 교수님도 제가 사실 못본것 같아요. 해외 같은 데는 교수들이 뭐 홍콩도 있고 막 이런 데다 네. 있는데, 뭐 태국도 있고 다 있는데, 교수들을 일본에서는 리쿄에 있다고는 하는데 교수님이 국제활동 안 하시는지 예.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전문적인 예, 교수님 네. 그게 못하는데 예. 그렇구나. 없겠죠. 예.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일본은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많이 풀리면서 내년 후반기 정도 되면 조금 2019년 수준 되지 않을까? 2024년에는 확실히 2019년 수준 될 거다 예. 예측하는데, 일본도 그 정도 예측하고 계신가요? 예, 비슷해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 우리 건데 하반기. 좀 안건 좀좀 한국은 예. 인센티브가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태국에서도 들어왔고, 뭐, 관광사 이야기 들었더니 프랑스에서 올 여름에 예. 한 2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인센티브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본은 캠퍼. 지금 예, 문제가 뭐냐면 그 동남아에서 왁싱 하고 있는 그 전유 자체가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유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태국도 좀 어려워요, 들어오기가. 지금 일본에. 백신, 그게 일본이 좀 예. 까다롭군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 제조하고 있는 백신 자체를 좀 인정, 아직까지. 안 하고 예, 안 하고 있으니까. 있어가지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료 좀 안화되고, 다른 거 떠나서 근데 사실 이제 일반 FIT 차원에서는 비자가 이제 되게 없던, 큰, 예, 예. 그게 제일 큰 권리인데, 지장이죠. 그거를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여행 놀러 네. 가는데 뭐 비자 줄 서서 비자 받고 뭐 이거 네.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일본도 그거 하죠. 한국은 그 미국의 이스타처럼 KSTA인가 뭐 해갖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자 받는 거 있나?
일본 없나야지?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일본에 들어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 한국에 아, 가고 싶은 일본 애들이 맞아요. 그 지금 한국에서 나왔어요. 한국 대사관 그 앞에 쭉긴줄서 그냥 있더라고요. 에에 예. 근데 한국 그 인스타 같이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는데, 온라인 좀 까다롭다는 것 같긴 한데, 한국에. 예, 아, 그러게요. 한국 사람들도 제일 여행 가고 싶은 곳 물어보면 지금 일본으로 다 나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혹시 뭐더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을까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니면 뭐, 아, 우리 황 교수님 지금 마이크 끄셨나? 일본의 센터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 행사 못해서 조금 타격 코로나 때 받았겠죠? 컨벤션 센터도 타격 받았겠죠. 근데 네. 그 도쿄에 있는 컨벤션 센터는 그냥 그래도 했으니까 저희는. 네. 그러니까 전시회가 그 없었던 기간이 거의 2020년 3월부터 초반에. 7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4개월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 그다음엔 다뭐 계속했구나. 규모는 작지만 저희는 하긴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전시 주최자도 아직까지는 살아남아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예. 알겠습니다. 네. 황 교수님 혹시 김상호 씨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마이크 크고 키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온라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업계도 그렇고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과연 일본에서 뭐 주최자나 아니면 우리 마이스 업계든 아니면 수요자가 그걸 어떻게 일본 업체들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다시 원위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거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뭐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 한국도 지금 제일 심각한 게그 우리 분야로 특히 젊은 인력들이 안 들어오고 관심이 많이 멀어진 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이거든. 일본도 과연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한 건지 그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온라인 행사. 하이브리드 관련된 얘기는 일단 하이브리드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그냥 저희가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라는 게그 개최할 때 그때만 그냥 하이브리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이스가 개최되는 특히 그 국제회의나 전시회 같은 경우인데 그 개최되는 예전에 또 그리고 개최하고 나서에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완전 온라인만 남기는 거죠. 온라인만 남기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예를 들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출전 업체가 그 비지터 방문자랑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수 있는 건지 즉석으로 그거에 대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전시 주최자가 그 지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 기회가 되고 있죠, 저희가. 1년 내내 일종의 행사가 온라인상에서는 있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시회는 그냥 한그 3일이나 4일 그때만 그냥 만나는 했었는데. 그런 기회였는데 하이브리드가 들어오면서 더 넓게 더 깊게 그 엔게이지하는 그런 수단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시 주최자의 비즈니스 자체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기회가 와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 건지 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국제회의 같은 메타버스. 것도 메타버스는 근데 메타버스 자체는 뭐 물론 일본에서 많이 나오지만 전시 업계나 뭐 국제회의 뭐 인센티브 그쪽에서는 별로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마이스의 적용은 아직은 안 되고 있군요. 아직까지는 한국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막 NFT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예, 한국은 뭐 뭐, 워낙 한국 난리여서. 사람들은 뭐 빠르니까. 일본은 아직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고 있진 않군요. 그리고 인재 관련된 문제는 일본도 아까 좀 말씀드린 듯이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아까 캐리어 파스가 안 보이는 게좀 일본은 일단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일단 그, 이 업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돌아올 때 자리도 사실 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랬다고 그 스텝업 할수 있는 그 자리에 빈 자리가 없다는 게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그 장식 업체에 있다가 지금 다음에는 취재자가 되고 싶다 오는 희망 가져도 자리가 없어요. 이런 거 이러면서 좀 약간 업계 자체가 거의 다 플레이어의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서 이런 PC오나 PDO들이 네. 디지털 이런 걸잘 다루는 인력을 새로 뽑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새로 뽑다기보다 관련된 서플라이어를 좀 아, 잡고 서플라이어를 있어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한다기보다. 한국은 약간 뭐 PCO, PEO, 주최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들이 좀 있고, 뭐 아시다시피 한국은 정부 지원금 같은 걸로 인력 채용에도 쓸수 있는 내용들이 그 보조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조금 그런 보조금 받아갖고 신규 인력 채용, 뭐 그래도 여전히 뭐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제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조금 물론 문제가 딱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만 못하다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이제 김상우 씨 통해 갖고 저희가 일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이랑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력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좀 같은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한국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었다.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 깎이지는 않았고 있던 그 예산을 갖고 디지털 전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업체들이 사실 그 예산으로 이 2년을 버텼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에 디지털 전환이 그래도 저희는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이스 업계에서 그런 부분에는 갑자기 제가 우리 정부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정부가 되게 고맙다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예, 그 조금 나은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본이 어쨌든 계속 코로나 시기에도 이 앞에 상반기 2020년 상반기만 전시를 못하고 계속 전시회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시 쪽은 한국보다 지금 여건이 좀더 낫지 않았나. 아까 뭐그 이미 작년에 이미 7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아무튼 빨리빨리 해갖고 저희도 올해는 되게 많은 전시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 어떤 거 아직 뭐 2019년도랑 똑같다라고 할수 있는 전시는 없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가는 전시회들이 몇 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한국이랑 일본이 서로 빨리 왕래가 자유롭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김상호 씨 제가 일본 감사합니다. 가서 만나든지 김상호 씨가 한국에 와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연락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봐요. 빨리 봐요. 네. 김서우 씨,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